자, 여러분, 하십니까? 안녕.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짧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 6,166불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XRP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왠지 좀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XRP가 왠지 좀 힘이 더 있어 보이는 요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7센트 초반대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지만은, 기세는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분석가 같은 경우 XRP가 아담 앤 이브 패턴을 보여주면서 올라가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XRP 혼자 올라가기보다는 이 비트코인이랑 같이 가게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싶은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최근 하락에 이어서 몇몇 분석가들은 6,400불대에서 500불대까지 반등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반등해주게 되면은 XRP도 같이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비트코인이 좀 힘이 많이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이 반등 나오게 될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암호화폐 시간 동안에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될 테지만은 미국 증시 내일 어떻게 될지 한번 또잘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짧지만은 안타까운 사연 소식이 나와가지고 잠깐 다음 소식 전하기 전에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전염병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지금 이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는 거, 미국 증시가 박살나는 것도 뭐 기존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긴 했었습니다만, 이 전염병이 거대한 폭탄의 도화선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전염병이 수그러들기 전까지 전 세계 경제가 멈춰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이 지속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있던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 전염병에 일단 걸리셨다라고 합니다.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고열을 앓고 있었는데, 이분이 XRP 투자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XRP를 레저나노 월렛에 옮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열이 나고 정신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앱을 레저나노사의 홈페이지로부터 다운을 받아갖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구글 크롬에서 사기꾼들이 만든 잘못된 앱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묻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대답해 주는 과정 속에서 24개의 복구 단어 있죠? 그것을 줘버렸다라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이러한 실수 때문에 무려 8분 만에 14,000개의 XRP를 도난맞았다라고 하네요. 이분은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고통에 시달렸었다라고 하고, 기절했었던 것 같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고 안타까운 사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용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레저사의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레저사의 홈페이지에서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 24개 복구 단어는 여러분들의 가족 아니면은 알려주지 마십시오. 누군가 그것을 여러분들께 묻는다? 100% 사기꾼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엔 최근에 짧지만 흥미로운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기사도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또 바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리플사가 차세대 거래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 플랫폼에 XRP를 활용하는 ODL을 연동 및 통합을 시키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힌트를 던져주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 소식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플사의 새로운 구직 공고에 따른 것인데요. 일단 기사를 전반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사에서 새로운 직책을 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그들이 차세대 거래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국제 송금 지불 플랫폼인 ODL과 연결하고자 하는 야심을 드러냈다. 리플사는 ODL의 발전을 돕고 더 빠르고 낮은 거래 비용과 높은 확장성을 자랑하는 디지털 자산 XRP를 활용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링 매니저를 구하고 있다. 이 구직란을 보게 되면은 차세대 거래 플랫폼과 ODL이 통합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암시를 하고 있는데, 직책의 설명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리플사는 ODL 고객 경험과 우리의 차세대 거래 플랫폼의 통합을 책임지고, ODL과 리플넷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팀을 이끌 엔지니어링 매니저를 구하고 있다. 자, 그 다음 기사에서 계속 말하기를, 이 직책은 리플사의 본부인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50% 이상의 시간을 코딩하는데, 그리고 코드들을 확인하며 설계 및 디자인을 하는데 집중하게 될 것이다. 자, 물론 이 새로운 거래 플랫폼이 어떻게 ODL과 함께 연동될지는 아직까지는 불분명하다. 리플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데이비드 슈워츠는 최근에 XRP 레저에서 새로운 자산이 연동되는 토큰을 발행하는 기능을 발표한 바가 있었다.
거기에다가 리플사는 작년 9월 로고스 네트워크라는 스타트업을 인수하기도 했었는데, 이 탈중앙화 지불 시스템을 만드는 스타트업 회사는 리플사가 탈중앙 금융 플랫폼을 XRP 레저상에서 설계할 수 있는 것을 돕게 될 것이다. 스프링의 부분으로서 로고스 팀은 XRP를 중심으로 활용하는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XRP 외에도 다른 암호화폐들을 활용하여 지불과 금융업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로고스 팀은 스프링 팀이 하려는 일에 더욱더 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전체적인 기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XRP 레저에는 이 거래소로서로 기능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리플사가 이 기능을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차세대 거래 플랫폼을 만들고 여기에 ODL을 활용하게 된다? 이거 어쩌면은 리플사가 지금 현재 새로운 송금 노드를 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지역마다 거래소가 필요하죠. 근데 마땅한 데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이 리플사는 회사가 굉장히 진취적이어가지고 엑스래핏 같은 경우도 나오고 나서 회사들이 쓰는데 그 양이 이제 만족이 안 되니까 머니그램의 지분을 사버리면서 이제 머니그램으로 하여금 XRP 활용량을 늘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었는데요. 얘네들은 그냥 없으면 만들어 버립니다. 리플사가 스웰을 첫 번째로 시작한 계기도 비슷한 이유에서였었죠. 이 스위프트사가 은행 및 금융 관련된 그 행사를 매년마다 주최를 하죠. 사이버스라고. 리플사가 여기 참가하기 위해서 참가 신청서를 냈는데 걔네들이 안 받아줬어요. 그랬더니 리플사는 아, 그래? 안 받아주면 뭐 우리끼리 하나 만들지 뭐 해가지고 스웰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죠.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이 없으면은 만들어 버리는 리플사. 또 지금 리플사가 자금력이 빵빵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플사가 정말로 거래소를 만들게 된다면 그 거래소가 어떤 모습을 하게 될지, 그리고 또한 2020년 1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2020년 1분기에 일본 쪽, 그리고 뭐 베트남하고 태국 쪽 이제 같이 열리게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소식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깝죠. 아무래도 이 전염병 탓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시도가 되고 진행 중에 있는데 열매를 피우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하루빨리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짧은 영상 여기서 또 인사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만약에 광고가 나온다 그러면은 광고 영상 시청 꼭 부탁을 드리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정보를 찾고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